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중부 세안의 인근에 있는 작은 섬에 또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앞에 보이질 않죠? 이렇게 해무가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해무가 깨어 있습니다. 예, 운치도 좋고, 예,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예, 제 친구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예, 제 친구는 낚시를 하고 저는 탐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탐색하면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지역은 제가 몇 번 와본 지역인데 초콜릿 빛깔의 피부감을 가진 그런 색채된 그런 석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석 중에서 수마가 잘 된 석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예, 제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한 점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물로 한번 씻어볼게요. 자,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사유석으로 볼 수 있는 색이죠? 예. 자, 이 위쪽에 이 촉이 살아있죠? 예. 자, 이런 색이 또. 자, 이 굴껍질이 많이 묻어있는데요. 이끼도 껴있고, 굴껍질이 묻어있는데, 아, 이 바닷물에는 이끼가 잘 안 끼는데, 예, 이끼가 좀 껴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작은 석 하나 소품으로 건져 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먹으로 또 이렇게 나무 가지를 그려냈죠. 예. 아주 피부감도 좋고 매끈합니다. 자, 여기도 예쁜 석이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요즘 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강에서 물탐을 많이 하는데, 아, 비가 많이 와서 제가 강에는 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어느 정도 빠지면은 한번, 아, 이 바닷가는 좀 따개비 같은 것들이 달라붙고, 아, 그게 좀 흠이죠. 여기 변화도 있죠. 예, 약간 컬러 그 톤도 틀리고, 예, 위에 평이 잡히고 한쪽으로는, 예, 경도 나오고. 소품도 있고. 자, 여기 선이 아주 예쁜 적이죠. 자, 이제 또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파가 이러는데. 자, 여기도 한 점 있는데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나중에 수많은 기가 막힙니다. 컬러도 예쁘고. 아, 이쪽에는 그 구형은 없습니다. 구형. 아, 거의 다 보면은 좀 길쭉하게 생기고. 자, 여기도 그 모자이크석이 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내려서 볼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보십시오. 자, 여기는 육각형으로, 오각형으로 되어 있죠. 오각형으로 모자이크석. 아, 멋진데요. 자, 위에도 자,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 위에 올려놓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무겁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예, 모자이크석 이렇게 각이 탁탁 졌죠? 예. 자, 위에도 이렇게 멋지고. 예. 이쪽에는 오각형으로 딱 졌죠? 예, 삼각형이고, 자, 위에는 이렇게 별처럼, 예, 불가사리처럼. 예, 이렇게 녹색 컬러에, 아, 흰 석영질로 같이 이렇게 섞여내면서, 예, 무늬를 멋지게 그려내죠? 예, 사이즈도 좋고, 예, 사이즈가 한 22에 고가 한 17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석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이끼가 좀 꼈는데, 자, 양석을 시켜놓고 보면은 또 볼만 하겠죠? 예, 이 지역에서 좀 특이한 석이기 때문에, 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석은, 아, 약간 패임도 있고, 이렇게 박혀있는 이지석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칼라서, 칼라서 한점 보여드릴게요. 예, 이 석도 추경으로 볼 수 있는 석이죠. 아, 컬러가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깊은 가을을 예, 연상케 하는 예, 그런 석이죠. 자, 11월에 예, 볼 수 있는 예, 가을 풍경. 풍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이런 석들이 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벌써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보십시오. 예, 물이 많이 들어왔죠, 벌써. 예. 제가 배낭을 이쪽에다 놨는데, 자, 배낭을 찾아가지고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도 변화석.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패임도 있고, 예, 문양도 하단부에 예, 짙은 컬러로 산경을 잘 예, 그려냈죠. 예, 여기도 아, 컬러석이 한 점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아주 화려하죠. 예,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사이즈가 큰데, 자, 보십시오.
예, 컬러가 아주 화려하죠?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 여기도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개구리 문양을 한, 예, 그런 석이죠? 사이즈가 한 40에. 아, 사이즈 좋고. 자, 아래쪽 이렇게 홈도 파이고. 자, 잘 보십시오. 예, 컬러가 멋지죠? 예, 연녹색 컬러에 이렇게, 예, 수마도 잘 되어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아, 한 45에 한 30 정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자, 컬러 보이시나요? 예. 아, 이런 매력적인 석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어우, 커가지고 뽑아지질 않는데. 예. 칼라 미석이죠? 황 칼라 미석.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황홀한 칼라죠? 아, 뒤에는 또 전혀 다른. 아, 이러한 그 목문 문양으로 딱 이렇게 그려냈죠. 예, 모함도 좋고. 다시, 자, 물속에서 제가 터치 해가지고 물을 좀 식혀가지고. 돌이 좀 뜨겁습니다, 여름에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보여드렸던 전면이죠. 예, 뒷면은 또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추상으로, 예, 어떤 문양을 그려냈는데. 자, 위쪽에는 이렇게 새 문양도 있고, 예, 절벽형으로 이렇게 조화대 틀어놓고, 예, 보셔도, 예, 무난한 석이죠. 예, 석질은, 아, 그렇게 뛰어나질 않는데. 자, 위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서, 예, 이렇게 꼭지점, 예, 촉이 살아있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추상석들이, 예, 가을의 석들이 많이 있죠. 보십시오. 아, 이 석도, 자, 가을 숲을 멋지게 그려낸 석이죠. 예,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디를 가든지, 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꼭 한 점씩, 예,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멋진 석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에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끝마무리해서, 예, 멋진 석을 한 점을 했습니다. 예, 그림석이죠. 제가 멀리서 딱 보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예, 중심부에는, 예, 밝은 톤으로 이렇게 그렸고, 나무와 나무 숲을 그려냈고, 예, 가열은 이렇게 짙은 색으로, 이렇게, 예,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려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사실적으로 그려냈는데요. 제가 한번 건져볼게요. 예, 그래서 건져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돌에 위에 올려놓고, 예, 여러분과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로 봐서는 모함이, 예, 모함은 약간, 예, 떨어지는데요. 예, 그림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빗자리도, 예, 빗자리도 아주, 아주 칼이죠. 예. 아, 요 앞에 붙어 있는 석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중심부에, 예, 밝은 톤으로 그려내고, 예, 숲의 나무를 이렇게 그려내죠.
자,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큰 서구에 제가 연출했습니다. 예, 그림석이죠? 멋지죠? 보십시오. 와우. 예, 중심부에 이렇게 밝은색으로 칠했고, 예, 숲의 가에로는 붉은 톤으로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죠? 예, 나무가 있고, 밝은색이고,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안쪽으로는 좀 밝은 톤으로, 예, 멋지게 그려냈죠. 예, 모함은 좀 약간 떨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예관으로는, 이런 데가 좀 다듬어졌으면은, 예, 좋았는데, 그럼 100점짜리였죠. 숲에, 예, 가을 숲에 이렇게, 예, 나무 그림을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숲 속의 풍경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관이 좀 동그랗게 이렇게 수마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면은, 자, 보십시오. 예,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평면이죠. 예, 평면에 이렇게 그림이, 예, 멋지게 그려졌습니다. 아, 대단하죠? 예, 사이즈가 한 25에 25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큰 사이즈죠. 예. 오래된 그림 한 폭을 보는 것 같죠?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제가 연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방향으로. 자, 이제 햇빛에, 예, 이렇게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화려하죠? 예, 모함만 좀 단정했으면은, 참 대단한 그림이 될 뻔 했습니다. 중심부에 이렇게 중요한 거는 후광이 이렇게 밝은 톤으로, 예, 그려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무 그림을 다 그려냈죠. 예. 자, 다시 한번 멀리서. 예, 사이즈 좋습니다. 한 25에 25. 약간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전면이 이렇게,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전면이 딱 평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면도 그렇고, 요쪽에 볼록 양각으로 튀어나왔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포인트로, 예, 전면이라는 어떤 중심부의 어떤, 그, 예, 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멋지네요. 예. 수성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예. 완벽한 그 예술은 그 자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오래된 그림 화폭을, 한 폭의 그림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고, 컬러 좋고, 구도 좋고, 구도가 중심부에 아주 들어가 있죠? 제가 썸네일 표지 모델에 딱 올려보겠습니다. 자, 물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저쪽에, 모래밭 쪽에, 오늘 하루 종일 그 해무가 끼는데, 자, 모래밭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예. 자, 보이시죠? 예, 이렇게 초콜릿빛 색깔의, 예, 변화가 아주 잘 된 그런 석이죠?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폐임도 있고, 자,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예, 사이즈가 한 25에 30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크죠? 예, 위에도 이렇게 단이 잡히면서, 예, 예, 사이즈 좋고, 컬러도 좋고, 예, 이렇게 파도 없습니다. 너무 커서, 제가 들을 수는 없고, 자, 이렇게 앉혀놓고, 예, 이렇게 짙은 초콜릿색으로, 예, 전체적으로 채색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아주 돌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죠? 예, 위에 이렇게 단이 있으면서.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이 바위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큰 석인데 이렇게, 예, 중간에 폐임도 있고. 자, 보이시나요? 자, 이런 변화된 석들이, 예,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석은 참 매력이 있는데요. 사이즈 좋고, 파도 없고, 예,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예. 자, 이 석은 좀 지켜보고, 자, 여기 먹으로, 예, 잘 그려낸 모자이크 석이죠? 예,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석영질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잘 그려내죠. 수마 상태도 아주 좋고 모함도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칼라석들이 수마 상태가 아주 좋죠. 예, 제가 한번 들어가지고, 자, 보시는 수평 칼라로. 예, 예. 자, 이거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예, 사이즈가 한 40 정도. 예. 아, 여기도 칼라선. 사이즈가 큰 석에 변화가 잘 되어 있는 석이죠. 자, 여기도 이렇게 문양석이 한 점 있죠. 네. 오. 자, 문양석 보이나요? 오, 자, 뒷면도. 보십시오. 자, 이 칼라석, 아, 제가 물속에서 한 점 꺼내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아,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예, 독특한 칼라가 들어가 있죠. 예, 사이즈가 한 35에 5가 한 25 정도 됩니다. 이야, 여기 좀 보십시오. 이 모임. 이 안에도 그렇고, 자, 이거 보이십니까? 에, 중간에 이렇게 호수가 있죠, 호수가. 예. 자, 보십시오. 예. 예, 깊은 호수가 있죠. 들어서 한번, 네,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단봉에,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투톤으로 하단에 짙은 칼라를 하고 위에 산경 단봉을 잘 만들어냈죠. 예, 이렇게 녹색 칼라로. 아, 좀 독특하네요. 저 끝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자, 제가 밑속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돌 칼라 문양이
수마도 잘 돼 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자, 보이시나요? 예, 빗자리도 좋고, 예, 낮은 경으로, 예, 볼만한 석이죠. 예, 석질도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석질도 아주 좋죠. 자, 여기도 한 점 있는데, 자, 꺼내볼게요. 아, 예, 윗단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잘 그려놓고, 자, 여기도 한 점 있죠? 잘라줬고, 지금 강에는 워낙 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강에서는 지금 탐색하기에 가장자리는 몰라도 좀 어렵습니다. 또 위험하고. 아, 그래서 물 좀 강에, 물 좀 빠지면 강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석 탐색하러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소품인데, 자, 보이시나요? 예,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월이 떠 있으면서. 아, 어떤 그 특이한 문양을 만들어냈죠? 자, 보십시오. 태양이 아래쪽이에요, 되죠? 문양석. 네, 문양석이 아주 산경으로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모함이 있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이렇게 갈매기도 있고. 아, 이런 석이 사실 수림석이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수림인데. 예. 수림도 이제 평면이 좋으면서 수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문양이 들어간 석이죠, 이렇게. 단도 있고, 봉도 있고. 자, 여기 청석 변화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바다에서, 아,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자, 보십시오. 예, 변화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잠 주름이 있으면서, 예, 위에 봉도 살아있고, 위에 촉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예,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제가 몇 시간 동안, 아, 이렇게 간조 상태에서, 예, 탐색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해무가, 예, 깨가지고 지금 막 벗었습니다, 해무가. 자, 이제 영상, 예, 제가 마무리하고 잘 정리해서, 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